안녕하세요. 지식저장소입니다. 2024 정시 전국 14개 대학의 농업경제학과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농업경제학과는 농업 분야의 경제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대학별로는 상업응용경제학과, 식품자원경제학과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. 경제학사 학위가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정시 입결이 대학별 교육 수준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14위부터 시작합니다. 제주대학교의 산업응용경제학과입니다.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는 10명 모집, 경쟁률 3.3:1, 70% 평균 백분위는 56.17을 기록하였습니다. 13위입니다. 경남 진주에 위치한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의 식품자원경제학과 6명 모집의 경쟁률은 4.5:1입니다. 70% 평균 백분위는 61.5를 기록하였습니다. 12위입니다.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영남대학교의 식품경제외식학과입니다. 9명 모집의 경쟁률은 4.56:1, 70% 평균 백분위는 64.67로 순위에 올라온 대학 중 유일한 지방 사립대였습니다. 11위는 전남대학교의 농업경제학과입니다. 5명 모집의 경쟁률은 3.8:1, 70% 평균 백분위는 68을 기록하였습니다. 10위입니다. 충북대학교의 농업경제학과 9명 모집의 경쟁률은 5.9:1, 70% 평균 백분위는 68.77을 기록하였습니다. 청주에 위치한 지방거점 국립대학입니다. 9위입니다. 전북 전주에 위치한 농경제유통학부 농업경제학 전공입니다. 8명 모집의 경쟁률은 5.3:1, 70% 평균 백분위는 71.67을 기록하였습니다. 8위는 강원대학교의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입니다. 9명 모집의 경쟁률은 4:1을 기록하였으며 70% 평균 백분위는 74.13을 나타냈습니다. 7위입니다. 부산대학교의 식품자원경제학과입니다. 13명 모집의 경쟁률은 3:1을 기록하였으며 70% 평균 백분위는 75.67을 기록하였습니다. 6위입니다. 경북대학교의 식품자원경제학과입니다. 10명 모집의 경쟁률은 6.7:1, 70% 평균 백분위는 77.05를 기록하였습니다. 5위입니다. 충남대학교의 농업경제학과입니다. 9명 모집의 경쟁률은 5.3:1, 70% 평균 백분위는 77.7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습니다. 4위입니다.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국대학교의 식품산업관리학과입니다. 10명 모집의 경쟁률은 6.9:1, 70% 평균 백분위는 88.41로 나타났습니다. 3위입니다.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위치한 식품유통공학과입니다. 12명 모집의 경쟁률은 4.17:1, 70% 평균 백분위는 90.5입니다. 건국대는 사립대 유일의 수의학과가 있을 정도로 농업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대학입니다. 2위는 고려대학교의 식품자원경제학과입니다. 14명 모집의 경쟁률은 3.29:1, 70% 평균 백분위는 94.5를 기록했습니다. 대망의 1위입니다. 대망의 1위는 역시 서울대학교의 농경제사회학부입니다. 14명 모집의 경쟁률은 4.64:1을 기록하였으며 70% 평균 백분위는 98.5였습니다. 농업경제학과의 경우에는 주로 국립대학에 많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서울에 있는 대학은 서울대를 제외하면 고려, 건국, 동국대뿐입니다. 지금까지 2024학년도 정시 모집 농업경제학과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반영 비율이 다른 대학들을 편의상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였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